일단 우리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도 감사합니다. 네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진짜 저 울었어요 진짜. 진짜 울었어요. 이 얘기만 하세요. 그럼 다른 얘기를 자꾸 하세요. 그래서 이어갈 겁니다. 이렇게 대한민국 우리 축구 이슈 받으려고 자꾸 하지 마세요. 아 이슈가 아니라 진짜 애국심이에요. 아니 그러지 말고 죄송한데 제 타임이에요. 알겠습니다. 아무튼 네 정말 축구를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또 오면서 느낀 게 사실 많은 분들이 우리한테 큰 기대가 없을 겁니다. 하지만 우리가 독일을 꺾듯이 우리 프로그램이 정말 큰 시청률을 일으켜서 JTBC의 역사를 쓰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까요? 네 월드컵에서 아시아 국가가 최초로 독일을 꺾었습니다. 우리 산호고생 시즌 2 파라다이스가 마치 우리나라 월드컵 우리나라처럼 JTBC의 모든 프로그램을 꺾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. 네, CP님의 기대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잘 부탁드립니다. 팀워크가 한국만큼 좋습니다. 네, 화이팅! 아, 일단 뭐 죄송합니다. 딘딘이가 아직 이런 자리에서 좀 본인이 이슈가 되는 그런 걸 좀 즐기는 것 같아서 네, 일단 좀 죄송하고 네, 근데 촬영하는 내내 약간 계속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. 늘 계속 있는 동안에 너무 즐거웠고 저는 여행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여행이란 거는 사실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이번에 되게 좋은 사람들이랑 갈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았고 예, 그리고 사실 걱정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에요. 뭐 워낙에 그 사서고생 시즌 1이 욕을 많이 먹었던지라 그래서 욕까지는 아니고 꼬지럼을 좀 많이 다시 상기시키면 안 돼요. 아, 예, 알겠습니다. 그랬던지라 약간 걱정을 하긴 했었는데 우리 김학준 CP님도 각성을 하셨는지 굉장히 이번 시즌 2에서 정말 또 많은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이 프로그램에 대한 굉장히 또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너무 재미있게 즐겁게 촬영할 수 있었고요.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게 그대로 전달돼서 즐겁게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